거치대를 샀는데 손이 이제 안 필요하고 이렇게 찍을 수 있어갖고 너무 좋은데요? 그럼 저렴한 거치대라 이렇게 막 되게 좋진 않아. 근데 쓸만해요. 이거 주문시킨 옷온 거거든요? 인형 옷? 입혀볼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예전에 입던 옷, 입혀놓은. 모자는 고정시켰고, 핸드폰 케이스 직접 만든 건데, 이쁘죠? 근데, 고정대, 삼각대? 핸드폰 고정대, 거치대 때문에 잠깐 빼놨어요. 핸드폰이 뚱뚱해갖고 고정이 안 되더라고. 먼저 옷부터 벗기고, 어머, 야해라, 어머나. 어머나. 이게 오비치 바디가 아니라서 단단해갖고 좋아요. 근데 옷 입혀줄게. 먼저, 얘는 고양이 옷인데, 딱히 어울릴 것 같진 않고, 상어 옷 입혀줄게요. 일본어로 써 있어. 거치대 있으니까 너무 좋아. 진작 살 걸. 근데 이제 나는 먹을 걸살 돈이 없어요. 하도 많이 썼어요. 요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적지 않았어.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실장님들이 돈도 있어가지고 빚쟁이야, 빚쟁이. 맨날 돈을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어. 그냥 이번 달에 너무 힘들었어요. 귀엽죠? 공룡 프린팅. 얘도 이제 때 타면은 좀 더러워질 거 생각하면 맴짓이긴 한데 팔을 아우 잔인해. 뜯어내고 손가락을 뜯어내. 아 미안해. 뜯어내고 입혀줄게. 잘안 입혀져갖고. 이 눕힐 수 있나? 오 좋다. 각도도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아. 진작 이렇게 할걸. 옷을 입혀서 줄게요. 사이즈가 조금 안 맞을래나? 오비치용 사이즈거든요? 근데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머,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얘네, 나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애들 너무 좋아. 이런 옷. 비싸긴 한데, 이거 좀한달 전에 시킨 거라, 해외에서 시킨 거라. 한두 달 전? 좀 오래된 애인데? 잘 나가는 옷 중에 하나라서. 배송이 좀 느렸어요. 그래서 일찍 받을 생각을 하면 안될것 같고. 비싸게 좀더 주고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송이 빠른 건 현물.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팔아주실 것 같고, 그게 아니면 해외로 배송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옷 입혀줬고, 요 아이 말고도 다른 인형도 있는데, 요 아이가 너무 옷을 불쌍하게 입어가지고,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입혀주려고. 이거 원래 얘, 이 아이 입히려고 산게 아닌데, 새로운 오비치 하나 만들려고 샀던 거지만,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새로 또 옷을 사자니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입혀놓으면 딴 것도 잘안 입히게 되더라고요. 인형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개 있으니까, 한 개면은 그냥 입히고 말 텐데. 그래가지고, 고정이 잘안 돼서 모자가, 그래서 하나만 입히면은, 나머지도 조금 안 입히게 되니까는 요 아이 입혀주려고요. 왜냐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옷이 후줄근하니까 불쌍하다. 아이고, 아이고. 불쌍하더라고요. 발 빼내고. 어머, 어머, 야해. 어머나, 세상에. 요 아이도 공룡 바지 입혀줄게요. 근데 바지가, 얘는 바지 사이즈 안 맞을 것 같아. 안 되면 까만 바지라도 입혀야지, 뭐. 다른 애 입히고. 근데, 맞을래나 모르겠다. 엉덩이 부분이 안 맞을 것 같아. 카메라 보면서 입힐래니까 되게 힘드네요. 이 화면을 보고서 입히는 거랑 안 보고 너머로 입히는 거랑 또 틀리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아이도 이렇게 생겼어요. 인형은 밑에는 가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여자 인형도 똑같이 생겼어. 어머, 머리가 지금 받고 땅바닥에 쳐박고 있어. 미안해. 내가 너 귀여운 옷 입혀주려고 잠깐 이러는 거야. 집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다. 소리 시끄러워갖고 누가 달려왔을 것 같아.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여기까지 잘안 올라오긴 하는데, 몸이 좀 커가지고 인형이 바디가, 오비치 바디가 아니라서. 근데, 여기 요거 너무 귀여워. 공룡 바디. 대충 이렇게 대략적으로 입혔거든요? 모자 떨어졌네? 그럴 줄 알았다. 엉덩이까지 잘안 올라가요, 얘가.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어떻게든 억지로
입히는 중. 궁디초다. 제대로 입어줘. 어유, 바지 너무 올라갔다, 야. 됐어. 얘도 이만큼 내려주고. 짜잔. 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발도 끼워줘야 되니까. 신발은 기본 아이로 신겨줬고. 아, 됐다. 그리고 요 아이도. 얘 모자가 따로 있는 걸로 알아서 굳이 얘는 이제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조만한 모자고 벗겨지잖아요. 그 정도 안 되고 저 아이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오비치용이라 모자가 작을래나? 이렇게 입혀졌고 너무 귀엽다 진짜로. 아이고 힘들어. 이 모자거든요. 상어 모자인가? 너무 공룡 모자구나. 상어가 아니라 공룡이네. 남자 공룡. 근데 사이즈가 크긴 한데 맞을지 모르겠어. 하면 너머를 입혀볼게요. 찍기가 힘들어가지고 딴 데서 미리 해야 돼. 집에 오자마자 밥 급하게 먹고 오늘 되게 우울하고 하는 되는 일도 없고 이번 달 망했고 돈도 막 모아야 되는데 막 헐레벌떡 마음도 급하고 이러고 막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옷은 왔으니까 입혀야 되고. 근데 너무 귀엽잖아. 솔직히 인형 너무 귀엽다고. 근데 남들이 봤을 땐 좀 덕질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 아니야. 그래도 요새 많이 줄였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냥 저번 달에 시킨 거니까 이번 달에는 아직 인형을 시킨 게 하나밖에 없어. 이 벌거벗고 있는 요 아이를 위해서. 아니 세상에, 얘 머리가 너무 큰데도 귀엽잖아. 이렇게 머리가 되게 큰데도 귀엽잖아. 아니 이거 사이즈 되게 잘 늘어나서 너무 귀엽다. 되게 안 늘어날 줄 알았는데. 좋게 요 아이만 입히면 끝? 야 치울게요. 모자가 있어도 귀엽긴 한데 얘 안 맞아 얘랑. 이 옷이랑 안 맞아. 요 아이는 어떻게 입히지? 요거 똑딱이 맞네요. 내 예상으론 똑딱이. 얘는 또 옆에 벨트가 있는데 어떻게 입히지? 밑에서 위로 쑥 올릴까요? 이렇게? 어, 딱 들어간다. 밑에서 위로 쑥. 밑에서 위로 쑥. 만세. 만세. 나 옷 입혀줄게. 만세. 여기 앞에가 맞죠? 맞네. 앞뒤는 맞춰서 입혀야 되니까. 사이즈가 맞을래나. 맞네요. 다행히. 이번에 화면이 아니라 화면 너머로 보면서 입히는 거라 좀 더 빨리 입혔어요. 이렇게. 짜잔. 자, 짜잔. 너무 귀엽다 진짜로. 이 엉덩이가 자꾸 내려와. 아 이거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유를 알았어. 진짜 너무 귀엽잖아. 아, 오늘은 옷 하나 입혔는데 너무 귀엽다. 너 내 거해라. 아니야, 내 애니 좋아하는 팬분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 근데 제 최애는 아니거든요. 인형이 귀여울 뿐이야. 스피커 앞에다 둘게요. 짜잔. 귀엽다. 모자는 안 쓰여오는 게 좀 더 귀엽나? 다른 애 줄까요, 모자는? 근데 세트라서 해놓는 게 더 귀엽긴 하다. 다른 애 인형은 여기 봉투 왔던 거에 담아줄게요. 너 입었던 바지랑 되게 종용 바지가 잘 어울리니까 평범한 검은 바지랑 모자. 목도리도 있는데 가방에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거 인형 목도리 안 쓰는 목도리라 필요가 없어. 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서. 잊어버릴까봐 나중에 두면. 그래서 갖고 왔는데 어디 갔을까. 아 제가 오늘 회사에서 해문석 엄마가 갖고 있더라고요 어제. 근데 달라고 안 했거든요. 제가 달라고 안 했는데 엄마가 리부적이니까 다시 돌려주시겠다고 가방에 달아놨던 거를 가져가셨는데. 어머 깜짝이야, 불이 갑자기 꺼져. 목도리 필요 없어,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가져가셨는데 회사에 가니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막 몸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한 두세 시간 일하고 끝나서 이제 아는 언니 같이 일하는 언니 자리에서 제 거를 이제 발견했는데 바닥에서 깨졌더라고요. 의자에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난 괜찮다고 하긴 했는데 찾은 게 다 솔직히 다행이긴 한데 마음이 찢어지다. 그 언니 잘못이 아닌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젠장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이게 옷 오니까 너무 좋아요.
다른 옷은 이 인형 입혀줄까 하다가 얘는 귀엽게 생기진 않아가지고 딱히 귀엽게 생기진 않아서 그 아이는 나중에 오비츠 다시 다른 거 만들 때 입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딱히 뭐 생각나는 애가 없어가지고 오늘 영상은 딱 여기까지만 찍을까요? 아, 그 내가 맨날 갖고 다니는 그 전에 동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애가 하나 있는데 리페인팅 했을 때 전문가한테 맡겨왔는데 볼펜 리페인팅 안에 있잖아요. 그 애한테 입힌 좀 귀여울래나? 왜냐면 그 애도 내가 원하는 옷을 입혀놓은 게 아니라서 새 인형보다는 그게 나을려나? 일단은 고민 한번 해보고 입혀보고요. 가방에다 넣어놨더니 잘 안 들어가. 이게 인형이 옷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주 옛날에 사둔 건데. 아, 힘들어. 일단은 일단 이렇게 해서 입혀줬고 요 아이도 옷이 오면은 새로 입혀줄 거고 선이 너무 작은 걸 시켰는 것 같아도 얘 비싸거든요. 예전에 사둔 건데 좀 약간 후회되기도 좀 큰 걸로 더 살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이 아이 인형 입혀봤는데 너무 옷 귀엽죠? 뒷면도 봐줄게요. 짜라잔, 귀여워. 모자는 벗겨볼까요? 얘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더 귀여워. 모자는 안 입히는 걸로. 입힐까 말까 하다가 안 입히는 걸로. 다른 인형이 이거 하면은 그래도 귀여울 것 같아서. 안녕. 아니, 가끔 씌워줄 것 같기도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근데 오늘 힘들었다. 오늘도 힘들었고. 영상 좀 더 올리다가 자야지.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큐브. 메로나 캔디바 사록수 제 좋아하는 캔디바 예예. 아니 영상 껀데 갑자기 찐텐 나와갖고 아 나 맛있는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서 그 그냥 난리 쳐봤어요. 캔디바부터 빨리 읽는 거부터 짠. 내 영상에 아이스크림 4마리 남아. 와우, 초딩이 된 기분.